일본 뱅에돔 낚시 최고 고수 밤고등 이채준 씨로부터 서생권 뱅에돔 낚시 핵심 기법으로 최근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폭탄 초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예, 지금 이제 뱅에돔 낚시, 서생권 뱅에돔 낚시 시작을 할 건데, 폭탄 초법이 가장 중요한 게 밑밥 배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우리 밤고동님이 요 뱅에돔 노릴 때 어떤 식으로 밑밥을 배합하는지, 그 배합 비율, 요런 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. 저는 일단 저 폭탄 조법을 하기 위해서는 크릴을 넣습니다. 크릴을 보통 1, 크릴 한 개에 빵가루 두 개, 그 다음에 파우 지버제 한 봉, 이렇게. 그러니까 1대 2대 1로 배합을 하거든요. 그런데 그 대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크릴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잘게 부숴갖고 그렇게 배합을 하고 있고요. 뭐 점도는 현장에서 바로 맞추면 되니까 일단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물도 첨가하지 않고 그대로 크릴 자체 물만으로 지금 만들어 왔거든요. 여기서 점도는 자기가 내가 원하는 만큼 단단하게도 할 수 있고 부드럽게도 할 수 있고, 그거는 제가 이제 손에서 뚜렷하게 물을 떠서 일단 조리하게 돼 있어요. 지버제는 뱅에돔 전용 지버제를 사용하신 거죠? 예예예. 예, 예. 그 지버제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 중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빵가루 두 개, 크릴 한 개, 이런 식으로. 예, 감사합니다.